네, 인공지능과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기술이 아닌 이를 뛰어넘는 기술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상, 이 초기술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맡게 될 새로운 관계를 논의한 2016 서울 디지털 포럼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당장 지금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심도 있는 토론으로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인간은 그들의 인공지능이 일상생활에 들어오고 로봇과 친구가 되는 초기술 시대.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서울 디지털 포럼의 연사들은 소통과 공감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세계적 석학인 스티븐 핑커 교수는 디지털 통신 기술과 인터넷 네트워크는 사람들의 폭력성을 더 감소시킬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Our lives are enmeshed. We don't think of other people as subhuman, as foreign, and we are more likely to empathize with them, see the world from their point of view. 뇌종양으로 숨진 어린 아들 조엘을 게임 속에서 그려낸 라이언 그린은 공감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You know, our desire is that you feel like a friend. And so in the midst of a really hard thing where there is no control and nothing that we can do, there is something you can do for us. You can take care of Joel. 이틀 동안 열린 서울 디지털 포럼에는 모두 2,800여 명이 방문해 세계적 연사들과 함께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영감을 나눴습니다. VR 체험존과 연사들의 사인회도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번 서울 디지털 포럼은 기술 발전이 가져올 혁신의 모습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인간 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 규범까지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SBS 한승구입니다.